네, HD 한국 조선해양이 글로벌 3위 해운사인 프랑스 CMA사와 이 18척의 컨테이너선을 건조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주 의향서를 제출한 상황인데요. 이 계약이 성사된다면 올해 HD 한국 조선해양이 맺은 첫 컨테이너 수주입니다. 규모는 34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7천억 원 규모인데요.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올해 수주 목표치를 단숨에 뛰어넘게 됩니다. 이렇게 뜻밖의 수주 임박 소식이 전해진 이유는 해운사에 돈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 운임지수가 올라온 이후에 한동안 바닥을 보였었는데, 홍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운임이 올라가고 있고, 이 상태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해운사들이 발주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을 계기로 중국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던 컨테이너선 분야에서도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컨테이너선을 필두로 다시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돌아오는 걸까요? 이 내용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네, 조선업이 다시 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앞서 뭐 지난주에도 우리 김성훈 이사님이 계속 강조를 해주셨기도 했었죠. 한국 조선해양이 이제 중간 지주사고, 그 아래 이제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조선 3사가 있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컨테이너선 건조 의향서를 맺었다. 이게 의향서면은 아직 최종 계약이 아닌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는 최종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실 최종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요, 한국 조선소가 그동안 중국의 저가 조선소의 제품 물량 공급 때문에 컨테이너선 발주를 사실 많이 못했거든요. 한 예로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컨테이너선 영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서 지난해 컨테이너선 발주가 없고요, 발음이 많이 꼬입니다. 네. 이번 수주를 계기로 이 컨테이너선 발주가 좀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진짜 해상 운임 오르고 뭐 컨테이너선들 수요가 넘쳐난다 그러더니 실제 맞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2021년과 2022년에 컨테이너선 발주가 아주 많았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면요, 발주 물량들이 2021년 그리고 2022년에 많았던 물량들이 이제 시장에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공급이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올 초만 해도 시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시 호황이 오르면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발주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전해드렸던 대로 해운 운임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해운업계 돈이 많이 쌓인 이유고요. 또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해운업계가 주도권 싸움이 아주 치열하다고 합니다. 다른 상대가 발주를 할때 발주를 안 하고 있으면 주도권에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수주가 한 번에 좀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돈까지 많이 버니까, 돈까지 많이 있으니까 비단 컨테이너선뿐만 아니라 다른 고부가가치 선박도 발주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컨테이너선의 경우에는 머스크나 하파그로이드 같은 다른 해운사들도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업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미중 갈등 상황도 조선 쪽에 호재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글로벌 해상 공급망 상황을 보면요, 중국 제품이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항만용 크레인이나요, 컨테이너 대부분 중국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컨테이너 선박도 절반 정도가 중국산입니다. 미중 갈등 때문에 중국의 주도권을 빼앗기기 싫은 미국, 그리고 여기에 유럽이 가세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컨테이너선 신조가도 사실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조선업계에서 이 컨테이너선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선박의 수주가 이어지고 또 돈도 더 많이 벌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네. 이 조선주 슈퍼 사이클, 우리가 슈퍼 아니고 슬퍼했던 적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번엔 좀 확실히 좀 다르다고 보세요? 네, 원래 이 얘기가 한 빠르면은 작년 가을 더 나왔고, 올 상반기 내내 조선주가 주가가 좀 올라갈 때마다 슈퍼 사이클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만은, 네. 주가라는 결국 우리가 느끼는 것 슈퍼 사이클은 주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가 가다 말다 가다 말다 하다가 그렇죠. 이번 주나 지난주부터가 이제 서서히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그동안 주가 왜 가다 말다 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은, 결국 이제 수주랑 그것이 실적에 반영되는 어떤 그런 시간텀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크고, 그동안 저가 수주한 것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막상 실적을 까보게 되니까 숫자는 별로 안 나오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소위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다 털어냈다라고 보고 있고, 고가 수주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실적이 빠르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역시나 이제 비용적인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이제 고도로 숙련된 노동 집약적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제 숙련된 분들이 이제 다 은퇴하시고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시아에 가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이 구해와서 이제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사 가보시게 되면은 이 거의 한 5개, 7개 언어를 갖다가 한꺼번에 써가지고 현수막을 붙여놓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 데리고 왔을 때는 이제 숙련도 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납기 지연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일단 현재로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중국 조선사와의 경쟁이 있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미국이 중국 조선을 견제를 하기 시작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고 본다면은 지금부터 주가는 좀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조선에 대한 어떤 뉴스를 보실 때는 아마 VLAC라는 단어를 많이 좀 들으실 것 같습니다. VLAC. 예, 이게 암모니아 운반선인데요. 예. 이게 없던 선종이 새롭게 생기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수소 경제가 새롭게 시작이 된다라면은 이제 수소를 이제 실어 날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소를 실어 날리면 수소를 이제 액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270도까지 열려야 돼요, 영하. 근데 이것을 암모니아 형태로 만들어서 운송하게 되면은 영하 33도 정도만 되더라도 액화를 충분히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 용이 하고요. 또 하나 발전을 함에 있어서 암모니아를 섞어서 발전을 이제 시키게 되면은 연간 이게 100만 톤의 CO2 배출이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다면은 이런 것들 역시도 충분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새롭게 선종 나오는 이 VLAC에 대한 수주를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수주를 받게 된다라면은 없던 선종이 새로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이 역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산 쪽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 오션도 있고 네. 현대중공업도 있고요. 근데 뭐 완전 오리지널 조선사도 있고 네. 어느 쪽에 지금은 좀 중심을 두고 봐야 될 때라고 보세요? 일단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 두 개를 압축해서 보시는 게 맞는데요. 네. 지난주죠. 하나오션이 하나시스템과 함께 필리조선에 인수를 한다는 공시를 내자마자 바로 소위 말해서 세론이 나왔습니다. 네. 항상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소문이 이미 돌았었고요. 그리고 세론이 나왔고 나서 지금 다시 이제 조금씩 주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하나오션보다는 현대중공을 좀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조금 비쌉니다. 예. 아무래도 방산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미 조금 비싸진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현대중공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고 현금도 하나오션보다 충분하고요. 그렇다면은 좀 더 현대중공업이 편안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오늘? 네, 조선업계가요. 홍해 사태 장기화 그리고 미국의 중국 견제 때문에 사실 좀 걱정을 했었는데 한국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갈등 속에서 피는 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